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위아이와 함께합니다. 최애 플레이리스트.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아이 안녕하세요, 위아이입니다. 네, 오늘 위아이가 플로어에 온 이유도 역시 이것 때문이죠. 바로 내일입니다. 3월 16일 수요일 저녁 6시 위아이의 네 번째 미니 앨범 러브 파트 1 퍼스트 러브가 나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 플로어에서 대단한 걸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거요? 네, 첫 번째 파트 1 퍼스트 러브 스포일러 타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바로 저희가 평소에 자주 듣는 노래로 위아이의 최애송 플리를 만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최애송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고 네. 저희도 기다렸고 루아이도 기다린 파트 1 퍼스트 러브 스포일러 토크부터 가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질문. 이번 컴백을 준비하면서 나의 텐션과 에너지를 충전해준 음식이 있다. 예스 or 노로 동시에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예스. 어, 지금 다 다른데? 누가 너 했어요? 저요. 저요. 어? 왜 없었어요? 자, 예스라고 대답한 사람 그러면 음식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아, 너무 많은데, 근데? 그러네. 저는, 저도 너무 많긴 한데 저는 요새 닭가슴살 진짜 자주 먹거든요. 닭가슴살? 근데 하루에 한 번씩 일반식을 먹는데 그거를 덮밥 종류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덮밥이 최애 음식 아닐까. 아, 기력해보게 좋은. 네. 에너지를 충전해줬나요? 네, 충전 진짜 제대로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 중에 바쁘면은 밥을 이렇게 엄청 잘 챙겨 먹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완전 보양식이죠. 저는 요새 콩불에 미친 듯이 꽂혀 있습니다. 콩나물 콩나물에 꽂혔구만. 네. 일단 저 콩나물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삼겹살 집 가면 콩나물 진짜 한 바가지 먹죠. 이렇게 준서 좋아하는 거를 돌려 말하네요. 재현이요. 나와. 저는 스케줄 가기 전 차에서 고생해서 매니저님이 시켜준 음식이 제일 힘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덮밥을 시켜주시라 매니저님. 왜냐면은 손발이 가슴 잡는다. 왜냐면은 저는 저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탄수화물이 제일 제가 많이 먹으면서 필요로 할 때가 딱 아침인데 딱 이렇게 시켜주시면은 자주 안 드시던데 밥을. 편의점 아니면 거기 먹겠어요. 아,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위아이가 컨디션을 잘 챙기는 방법은? 컨디션 조절하는 방법. 잠이죠, 잠. 잠이죠. 잠. 틈날 때마다 잡니다. 그럼 잠에 잘 드는 비결이 있나요? 그냥 잘 걸려. 그냥 잘 돼. 눈 감고 있으면 잠 못. 아, 그래요? 저는 그거 너튜브에 그 스펀지밥 수면송 틀면 있거든요. 네. 그거 한 번씩 들어봤는데 저 같이 듣기네요. 뚜루루루. 감사합니다. 네, 잘 자요. 해봤고. 네, 두 번째 질문 갑니다. 네, 네, 가시죠.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다섯 번 이상이다. Yes or no. 하나, 둘, 셋. Yes. Yes. 오. 이게 깜짝 놀란 적이 어떤 걸로 놀란 거지? 그냥 깜짝 놀란 거. 아, 그럼 저 엄청 많아요. 동한이 형이 놀래킬 때. 그런 거 하면 다섯 번 넘긴 한데. 네. 전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어떤 거요? 슈퍼펌비 안무 처음부터 끝까지 쳐봤을 때. 아. 깜짝 놀랐습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리허설까지 하면은 못할 것 같은데. 또 예스인 멤버 있나요? 저는 이번에 그냥 뭔가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그냥 멤버들이 말해주는 뭐 귀신 봤어도 놀랐고 나는 가위 눌렸어 이것도 놀랐고 맞아요, 선생님들이 맞아요. 해주시는 모든 말에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이번 맞아요. 곡에 저도, 대해서 저도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며칠 전에 가위를 눌려봤습니다. 오. 네. 아, 전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꿈을 꿨어요. 맞아. 1위 꿈 말하면 안 된다는데? 어? 아, 이미 많이 말해버렸어요. 저 진짜 놀란 게 있는데 그 꿈을 꿨는데 이제 제가 죽는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새로운 시작이랑 좀 되게 좋은 의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좀비 꿈도 꿨어요. 진짜. 아, 나도. 진짜 천만 명 나왔어. 아, 진짜 거짓말. 천만 명 나왔어. 저번에 500만 명이라 했잖아요. 아, 해봤냐고. 좀비가 천만 명? 진짜 많이 나왔어. 근데 거기서 내가 살아남았어. 오. 아,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네. 앨범이 공개되면은 팬들은 어떤 걸 보고 깜짝 놀랄 것 같은지 스포 한번 가볼까요? 아, 전 바로 나오죠. 뭔데요? 뮤직비디오. 아, 뮤직비디오. 제가 또 봤을 때 아, 진짜 이번 뮤비가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재밌고 예쁘고 스토리 끝장. 네, 저 위아이스러움을 다 담은 그런 느낌. 네. 좋습니다. 저는 약간 컨셉? 컨셉. 이번 컨셉. 저희 이번에 컨셉.
그쵸. 아, 티저를 보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장 놀랄만한 또. 네. 네. 이것도 스포인데 제가 뮤직비디오에서 삐진 장면이 한번 나오거든요. 하트 뺏겨갖고 삐져거든요. 한번 기대해 주시고 네. 찾아보세요. 아, 스포. 나 그거 진짜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네. 앨범이 공개되면 루아이가 어떤 반응을 할지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 Yes or no? 하나 둘 셋. Yes. 이거는 이건 뭐든가 네. 뭔가 웃음이 번질 것 같아요. 아, 네네네. 해피 바이러스. 진짜 yes. 다 좋아해 주실 것 같은 반응이. 왜냐면 또 네. 지금까지 티저가 다 뜨고 했다 보니까 팬분들, 루아이 분들이 네. 또 반응들이 아주 굉장했습니다. 지금 핫합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3월 16일 6시에 저희 앨범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위아이 노래 전곡 아. 다 듣고 팬들이 뭐라고 리뷰 달아줄 것 같은지 멤버들 한 사람씩 말해볼게요. 내가 루아이라면 생각하면서 말하면 돼요. 내가 루아이라면 네. 그러면은 동환이 형부터 왼쪽으로 갈게요. 위아이 너무너무 멋있고 사랑스럽고 슈퍼범피까지 슈퍼범피까지 같이 파워풀한 것도 너무 멋있고 대현아 사랑해. 어 대현이 아, 형 팬인가 보다. 어 대현이 형 최애. 닉네임이 이제 적으신 거지. 대현아 네. 사랑해. 장대현 와이프 약간 이런 거. 사랑아 대현해. 자 요한이 형. 이번 투베드 세상 사람들 다 보게 해주세요. 아 진짜 루아이스러운 네. 저는 위아이 루아이 하늘 높이 가자 올라가자 이번에 노래가 진짜 또 하늘이 예쁘니까 그렇죠 네. 저는 위아이가 이번에 케이팝 찢었다 찢었다 위아이 장대현 작곡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못하는 게 도대체 뭐야? 사랑아 대현해 네. 래퍼인데 랩은 빠졌네 근데 노래 잘하고 춤도 잘 춰 래퍼인데 랩 빼고 다 잘하는 아, 래퍼지만 랩 빼고 아, 다 잘한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시는 분 그 팬분들 있잖아요 블러썸은 뭔가 사랑의 시작인데 투베드는 아. 사랑의 갈등인 것 같고 슈퍼범피는 다툼인가 아. 노예하는 하는 중인 것 같고 배드나잇은 감성적으로 사랑을 하다가 잠드는 저녁인가 평론가 네 그렇게 아, 맞아 그런 거 있죠 해석 같은 거 네, 저는 그런 댓글 좀 분명히 보일 것 같아요 진짜 아. 사랑이니까 네 아 좋습니다 네. 스포일러 토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언제 앨범이 공개된다고요 내일 저녁 6시 네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제 저희가 선곡한 노래로 위아이의 최애송 플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 제목 카드가 있어요. 아, 네. 제목 카드. 이 제가 카드를 하나씩 들면 일단 누가 골라온 노래인지 맞춰보고 네. 그 다음 노래의 주인공을 만나볼게요. 좋습니다. 네. 자, 일단 오 가호 선배님의 Lonely. 아, 이거 뭔가 성화일 것 같은데. 이게 제 동동이니까 준서 아니에요? 네? 진짜 준서가 네, 아 진짜 저예요 네. 아 진짜 준서예요? 어. 아 저 같은 이유가 있나 혹시? 네 리액션이 너무 어색했어 네. 아 나 일부러 뭔 척하고 있었지 와 진짜 티가 아 네 일단은 제가 드라마 스타트업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에 거의 메인으로 나오는 OST인데요 이게 아침에 되게 꿈을 향해 달려갈 것 같은 출근할 때 듣기 되게 좋은 노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샤워하기 전에 아침 씻기 전에 딱 틀어놓고 하면은 하루를 되게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엄청 희망찬 곡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로꼬 선배님의 너도 아 저 이 노래 완전 좋아해요. 아, 니도? 아 네, 이거 제가 추천한 건 아닌데 누구지? 아 그래요? 한 거 보니까 대현이 형인데? 아 그래요? 미안해. 아, 저도요. 네. 되게 좋아하는데. 너도? 네 너도. 너도? 왜 뽑았어요? 아 일단 그 멜로디나 랩도 너무너무 좋고 가사가 진짜 그 위로가 엄청 돼요. 아 위로 속인가요? 네네네. 약간 내가 좀 이랬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이런 약간 서사가 담겨져 있는데 아 맞아요. 되게 짠하면서도 뭔가 너도 할 수 있다라는 네. 느낌을 좀 받게 해주는 맞아 맞아 You can do it? 네 You can do it 이제 오늘 앨범 스포도 하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아이 플리도 만들었는데 멤버들 어떠신가요? 아 일단은 저희 여섯 멤버들의 취향이 다 섞여있는 네. 플리를 루아이가 저희 노래까지 껴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그리고 다음주 화요일 파트 1 퍼스트 러브를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저장하러 다시 올 거니까 오늘처럼 꼭 함께 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아이 준서, 동원, 석화, 용화, 요한, 대현이었습니다. 안녕.